오늘 아주 뒷마당에서 딴 두릅을 이렇게 두릅전을 만들었어요. 두릅에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체력도 증강시키고 단백질이 풍부하대요. 주로 식물성의 단백질로는 콩을 치는데 두릅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사포닌 성분도 들어있고 또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이게 면역력을 증강시킨대요. 그래서 전염병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. 또 비타민 뭐 C라든지 이런 비타민으로 풍부하고 무기질이 또 많이 들어있어서 참 여러 가지 건강에 훌륭한 좋은 식품이죠. 이게 이제 서울 뭐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팩에 몇개 넣어가지고 비싸서 망설이게 되는데 이제 귀촌한 뒤에 우리 뒷마당에서 옛날 100년 된이 귀촌집 뒷마당에 이렇게 오래전에 심어놓은 이 두릅 나무가 천장 높이 그냥 높이 솟아서 그 잘라줬는데도 그게 이제 너무 높아서 이제 잘라줬는데도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이렇게 따게 되네요. 참 이거 두릅도 한 철이기 때문에 두릅이 나오는 시기에는 두릅 탕수, 두릅 샐러드, 두릅 전, 두릅 또 초무고추장에 초무침, 오징어에 무쳐서 같이 또 초무침도 하고 또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우리 가족이 굉장히 입을 호사스럽게 만들어요. 아주 귀한 천 자연산 두릅이죠.